이 시간에 18살인데 지금 토큰 붙잡고 있는 아, 이민생이나 살피시고요. 니 아, 네 가르마 잘 타시고요. 예. 왜 데려주고 말로 받아요? 곱비리 새끼가 지금 뭐라고? 피카츄. 네. 너 뒤질래? 아! 이 새끼가 진짜! 제가 봤을 때는 리라 샬롯은 사물함의 우유보단 이제 대가리 지우개 똥 존나 많을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, 인천나올님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나올 노래 불러주세요. 싫은데요? 네. 인천 사는 같네. 예, 인천 삽니다. 인천 주안동 자주 가는데. 인천 청라사입니다. 부자들의 도시죠. 아, 김 어디? 인천 나올님은 부자신가요? 인천 아니고요, 인천이고요. 예, 반갑습니다. 꾸꾸까까. 아, 성대모사 해주실 분. 갑자기 성대모사네요? 제가 할게요. 어, 네네네. 맞춰보세요. 네, 3, 2, 1. 혹시 김달봉 소리 한 거 같아요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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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달봉! 예? 김달... 김달봉님 왜 저러시죠? 존나 웃겨. 김달봉 어디 아프세요? 점천지, 점천지. 아니 김달봉님. 예. 저 혹시 목에 한라봉 끼셨나요? 아 달봉님 근데 좀 모니터 앞에서 되게 귀가 빨개지실 것 같은데. 아 존나 웃겨. 저는 김달봉님 같은 분들을 굉장히 잘 알아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방에서 분위기 살려보겠다고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개짓거리 하다가 이렇게. 자신이 많이 민망할 텐데 억텐으로 저렇게 일관하시는 분. 아 근데 조커랑 진짜 똑같았다. 아 예예 예. 제가 호아킨 피닉스 연습 좀 많이 했습니다. 저 조커 따라한 거였어? 네 저 연극 영화과라서요. 어, 소름 돋았는데요? 아 나 김달봉 씨 따라한 줄. 아니 아니 저 호아킨 피닉스 따라한 겁니다. 예. 아니 나 김달봉 몇 살이세요 다들? 저 33살이요. 근데 나이를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꼰대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어 저도요. 근데 예. 저는 꼰대에겐 좀 어린데요. 그러니까 그 아이. 꼰대가 꼭 나이 많은 사람이 꼰대가 아니라요. 맞아 맞아. 예 꼰대 문화라 그랬잖아요. 예. 아 나이 어린 사람이 꼰대일 수도 있지. 리나 샤를로트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저 18살이요. 왜 급식 정말? 네, 18살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잠 안 자고 있으면 키가 안 크실 텐데 성장판 멈췄어요. 아. 아이고야. 아 근데 왜 갑자기 갑부자 됐지? 급식이 얘기해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. 급식이라고 왜 차별하시는 거죠? 급식은 급식인데 이유가 있어요. 그 급식? 리나 샤를로트님 네? 나가주세요. 바쁜데? 아, 요새 다들 무슨 웃음가스 처마시셨어요? 아니 여기 저 장애인들만 있나요? 아, 어 장애인이라뇨? 아 죄송해요. 미안하세요. 김호떡님 그 장애인 비하하지 마세요. 아 죄송해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노르릉 노르릉. 저 나 이렇게 진지 빨지? 아 진지가 아니라 그거는 너 사람 예. 나이 많지 않아요? 아니 저 나 진지 빠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약자나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그 결함을 가지고 이렇게 아 존나 듣기 싫어요. 희화화 시키면 안 되죠. 아 인턴 나올님. 아 저급하다. 인턴 나올님. 예예예. 예, 예. 혹시 노래를 잘하셔서 나올을 붙이신 건가요? 네 맞습니다. 그 노래 혹시 한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 토크온에서는 노래 쪽으로는 제가 권위자라서. 너는 노래 잘해요? 예, 노래 예, 못하는 예. 것 같은데. 아 그런 얘기 한다고 제가 노래하진 않죠. 네. 목소리가 노래 목소리가 아니에요. 저랑 노래 배틀 한번 하실까요? 아니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노래 잘할 것 같은데. 아니, 저는 하루 강아지랑 대결을 하지 않는데요. 인천 나올님 님 토크온 가수예요? 토크온 가수라기보다는 현실 가수고요. 오, 그쪽은 꽝아지 같은데. 허언증이에요. 허언증 아니 노래방에 제 노래가 일단 있고요. 어디요? 그리고 멜론에도 제 노래가 있고요. 뭔데요? 아니 알 필요 없으세요. 지랄하지 마세요. 무슨 토크온 출신이 노래를 만들어. 아하 다 자기 같은 줄 아시나 보네.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시간에 토크온 하고 있는 새끼. 이 시간에 18살인데 지금 토크온 붙잡고 있는 아, 이민생이나 살피시고요.
니 가르마 잘 타시고요. 예. 왜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? 근데 좀 약간 닭장 느낌 나거든요. 아, 정말. 너무 달봉님 웃음 소리가 약간 사이버 좀... 닭장이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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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송중기인데? 왕수당님. 누구세요? 뭐야, 목소리 왜 이래? 본방대 피세요? 뭐야? 목소리 겁나 아파, 저 사람. 곤방대로 담배 피냐고 물어보시는데 왕수방님이 혹시 청학동 사시나요? 왕수방님. 아니요. 저분이 대답을 해줘야죠. 어, 유시진님? 여기 들어오시면 장기 자랑하셔야 돼요. 장기 자랑이요? 네. 님들은 장기 자랑 안 했잖아요. 저희 아까 다 했어요. 저희 다 했어요. 김호땅님 무슨 장기 자랑하셨는데요? 어, 그럼 비밀이에요. 병신. 여기 장기자랑을 못하면 내려가는 방인가요? 아니요, 약간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이 아...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오면은 약간 그 대도 않는 갑질하는 거예요. 다 아, 다 어린 개꼰대 새끼들이야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. 아, 인천나을님 왜 그러세요?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니까요. 아니 그럼 저희는 다 이상한 저는 깨시민인데요. 아니 이 방이 무슨 개그맨 아니, 오디션 시험장도 아니고 우차싸도 아닌데 왜 자들 이렇게 아니,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 장기 자랑을 요구하세요? 아니 그러니까 했다고 저도 해야 되는 건 그냥 이 방에 있는 그 개 같은 꼰대 문화를 네, 좀 버리자고요. 제 선에서 끊겠습니다. 근데 혹시 저 달봉님은 저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? 예, 지금 아까부터 한 시간째 하고 계세요. 아, 근데 왜 저래? 혹시 언제 끝났대? 혹시 점청수님 아시나요? 어, 저 취두분이요. 강타하면 안 돼요? 네. 달봉님 같은 분 보면 같이. 되게 밝아서 좋긴 한데 좀 약간 안쓰럽기도 해요. 같은 마음이 공존해. 그런 마음들이 공존하는데 저렇게 억텐으로 일관하는데 누가 돈 한 푼도 안 주는데 저렇게. 아니 왜 이게 억텐이죠? 내 웃음 내가 웃는다는데. 내 웃음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웃어. 내가 웃겠다는 건데라고 하죠. 약간 어휘력이 딸리시네요. 쳐 웃으세요 그냥 계속. 꼬꼬까까. 여긴 청정방이 아닌 것 같네. 그러니까 이 방 좀 약간 더러운 네네. 악의 무리들이 활개치는 방이네요. 전 이렇게 좀 상식 있는 분들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오늘 상식 있는 분들이 네. 없네요. 어류들이 많네요. 네네. 상식 있게 말을 더러운 어패류들이 많네요. 다 같이 상식 있게 말해요. 설치류들이 네? 뭐라고요? 상식 있게 다들 말하자고요. 상식 있게 말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. 님들 네. 상식 있어요?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은데. 넌 쌉치세요 씨발로마. 지금 아? 아? 아 진짜 아니죠. 아 진짜 아니죠. 다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? 아 병신 같은 새끼. 아 왜 그러세요? 어 근데 방금 저한테 욕한 분 여성분인데. 네 맞아요 트젠이에요. 저 순대국밥 좀 사주세요. 갑자기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진짜 생각하는 게 진짜 어리다. 18살인데 그냥 아무한테나 순대국밥 사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지 새끼세요? 아니 시발년이라니 내가 너보다 아니, 나이도 지금 열몇 살이냐? 내가 너랑 아니, 보이지도 않는 지금 이 18살이 이 18살짜리 와,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이런 곱비리 새끼가 지금 뭐라고? 시발년이? 네 너 뒤질래? 아! 이 새끼가 진짜! 싸가지 없는 새끼가 옷다 대고 이 새끼가 아. 새끼가 최민식님 오셨네. 야 리나 샤를로트 차려. 열중셔. 저 새끼 제가 봤을 때 똑바로 해. 중학교도 못 간 거야. 너 얼굴 안 보인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. 개소리 뭐 중졸이. 너 등교길에 그러다가 쓰러져. 개소리세요. 사물함에 썩은 후 존나 받을 것 같은데 저 새끼. 유진님. 네? 그래도 그렇게 왕따 프레임 씌우면 안 되죠.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.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리나 샤를로트는. 네네. 사물함의 우유보다는 이제 대가리 지우개똥 존나 많을 것 같고요. 예. 아 진짜 본인은 모르고. 대가리 털면은 네. 지우개똥 뒤지게 떨어질 것 같네요. 예. 꼬꼬까까. 리나 샤를로트는 왜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? 아니 등교길에 저기 학교 뭐 가방 메고 딱 지나가고 있을 때 여자애들이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. 아 씨발려나! 이러잖아요. 왜 양다리 걸치고 여기저기 다리를 걸치셨어요? 아 님 경험담 아니에요? 아 니 경험담이고요. 아, 진짜 님 경험담이 너구요.
아니 너구요. 너구요? 아니 너구요. 아니 너구요? 아니 진짜 너구요. 니나님. 아 왜요? 그만하세요. 순대국밥 안 사줄 거면 말 걸지 마세요. 근데 왜 순대국밥에 이렇게 집착을 하세요? 거지 새끼세요 진짜로? 아 배고프다고요. 족구지 새끼 같은데 약간. 예. 거지 비하는 건가요? 아니 거지도 사람인데.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순대국밥 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족구지 새끼지 그럼 뭡니까? 거지도 사람인데 같은 사람은 사람 아니 거지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까? 그냥 거지라고요. 근데 왜 내가 아까 장애인 비하했을 때 나한테 장애인 비하? 김호땅님 장애인 비하와 장애인 비하와 장애인 비하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. 네. 예?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고 보호해야 될 그런 분들이잖아요. 거지도 맞잖아요. 거지는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구걸하거나 그런 분들을 이제 거지라고 하는데 네, 맞죠. 예? 네, 안락사를 시켜야 돼요. 안락사 안락 네, 저런 분들. 아, 이제 유시진 님 말 심하게 하시네. 어. 거지랑 장애인분들이랑 다르죠. 그렇죠. 예, 그렇게 네, 유시진 님 아 뭐 그렇죠. 안락사를 시켜. 네, 제가 봤을 때 김호땅 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는데 본인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세요? 네. 아, 진짜요? 저 이거 이 자료하면 장애인 단체에게 보낼게요. 아 죄송해요. 장애인 단체도 있어요? 아, 시끄지 새끼 저거. 분위기 진짜 이렇게 하실래요? 아 저 거지 새끼 저거 진짜 저 시끄지 저 개놈 새끼 저거. 저건 어디 사투리지? 충청도다 이 새끼야. 네. 조선족 아닌가요? 유시진님. 아 네네네. 왜 이 사람 두 사람들한테 시비 거세요? 네? 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다니세요? 아니요 시비 건 게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 님이 이 방에서 제일 이방인이에요. 이방인이라고요? 예. 뭐 왜 그 이유가 뭐죠? 그냥요. 호코카카. 방장님께서 좀 교통 정리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네. 왜 방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자꾸 위기하게 하십니까? 예? 네, 질서를 좀 잡아주세요. 네, 지금 질서가 충분히 잡힌 것 같아요. 질서가 어떻게 잡혔는데요? 뭐가 불만이신 것 같아요? 아니 아까부터 김호땅님은 반사회적인 네. 발언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네. 떳떳하다고 저렇게 익명성 뒤에 숨어있고 그죠? 리나 샤를로트는 아까부터 자꾸 순대국밥 사달라고 사람들한테 거지짓거리하고 족구지지다고 유시진님은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시비 걸고 다니고. 아 근데 유시진님 아까 약간 이 방에 적폐가 딱 3명 있어요. 이 방에 적폐가 딱 3명 있습니다. 나얼님 약간 이기적이시네. 리나 샤를로트 정치질하면서 유시진 그리고 김호땅 이렇게 3명 있습니다. 뭐라 하네. 정치인이세요? 아 저도 비현실세를 해드리려 했는데 아 좋겠네 저거. 이 방에 적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. 누구죠? 약간 야, 저는 전출 실없이 쳐웃는 새끼요. 그 순대국밥은 보통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님 순대국밥 한 그릇도 안 사주나요? 아 엄마 자요. 아 깨워. 아니 어머니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때 순대국밥 사달라 그러면 되잖아요. 왜 자꾸 엄마 언급 하자? 엄마 언급을 제가 하는 게 불편한 언급을 했습니까? 야, 왜 그러고 하신 것도 아니고. 아니 보통 미성년자면은 예 그렇죠. 저희 엄마 언급 자체를 불편해 하시는 건 제가 패드립 칠 의도도 아닌데. 알겠습니다. 네 돼지국밥은 싫어요? 국밥 싫어요. 왜요? 왜 순대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나? 제가 봤을 때는 토크온 하다가 누가 순대국밥 아이고 불쌍하네 이 새끼가 좀 모자라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순대국밥 사줬나봐요 예전에. 그 기억을 못 잊어갖고 지금 순대국밥 처먹고 싶어하고 저지라라는 것 같은데. 이상하다. 순대국밥을 드시고 싶으시면은 알바를 하세요. 순대국밥 예? 집에서? 집에서는 순대국밥 힘들죠. 돼지뼈를 언제 우려요? 김달봉 씨. 아 달봉 씨. 안녕하세요. 아 김달봉 씨. 예예. 예. 자제해 주세요. 실명인가요, 달봉 씨? 아 저분 실명 점천수 씨세요. 점천수. 점천수는 턱에 점난 분 아닌가요? 그 점에 그 점에 털난 분 아닌가요? 네, 그 목에 마이크 달고 다니신 분 계시죠. 아니 웃는 건 우동진데. 오동지님은 오동지님은 갑자기 왜 오동지님을 언급하시죠? 아니 레모비 하죠.
아까 이빨이 없었지만 하면서. 아 저분이 입이 말투가 질질 새시는 게. 유시진님 네, 혹시 김재성님 아니세요? 네, 뭐라고요? 부배 아니에요 부배? 아 씨발. 제 크크크님. 네 반성하겠습니다. 죄송한데 부배라뇨? 어? 아니 어. 한찬석 씨가 어.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부배를 언급하세요? 그냥 외모가 조금 못나 그러면은 놀림감으로 쓰셔도 됩니까? 그럼 오동지는요? 아 죄송해요. 오동지 씨는 저는 안 웃었는데요? 아 그래요? 예. 아 예 죄송합니다. 예. 크크크님. 네. 부배 닮았네요. 코코카카. 여성분. 응? 여기 있나? 아. 왜요? 니 개수님은 여성분 아니잖아요. 뭐예요? 말 거짓 마세요. 네? 되게 천박한 닉네임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, 니 개수님? 죄송해요. 아까도 니 개수님, 니 개수님 왕수박 이렇게 해놓고. 네, 영어 이름인가? 혹시 뭐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시고 싶으신 건가요? 아니, 전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닉네임을 한 거예요. 님은요? 아닐까요, 본인? 님 자신은요? 네. 님은 무화과잖아요. 딸기씨예요, 딸기씨. 예, 아 딸기씨예요? 예. 니개슴님 가슴 커요? 저요? 네. 니개슴님. 네. 그런 거 물어본다고 남자들 있는 데서 다 들리는 데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쿵캉인가요? 뭐 순댓국 한 그릇이라도 떨어지는 줄 아세요? 아 씨발. 예? 많이 한 뚝배기 할래? 그래서 그 아. 아 왜 저러시지? 정신이야 뭐야? 김달봉님 예 yeah. 아직도 처먹고 계시네요. 아, 제가 김달봉님 근데 방금 이렇게 한뚝배기 하실래요 하고 혼자서 처웃으셨는데 되게 안쓰러웠던 거 아세요? 아니 처웃었다니요. 그냥 웃은 거지. 저 웃음 소리 왜 혼자 자기 혼자서 웃음벨 울리세요?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달봉이 방송하냐고 이렇게 하고 달봉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빨아주는 거는 이미 BJ로서 약간 성공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건데. 어 달봉님 아까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. 네 저분 점천수님이시잖아요. 점천수 아니에요? 아니야 점천수 아니라 그랬어요. 아니에요 목에 마이크 달고 다니시거든요. 아니 잠깐만 왜 아니 점천수 씨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점천수 하시는 거예요? 아니 그 목소리가 닮아서 그런 거예요. 아 근데 저분도 점천수님처럼 얼굴 너클로 한 여러 대 두들겨 맞은 얼굴이거든요. 영리 아 영리 다 어찌 보면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한데 예? 사회성 와 얼굴에 너클로 쳐맞았다니 그딴 얘기 왜 하세요? 아 근데 인철 나얼님 영님 아 그게 아니라 저 정도면 아 영님 솔직히... 사이코예요? 아니 솔직히 저 정도면 귀한 자식은 아니죠. 아 영님 네 김재석인가요 님? 아 저 맞죠? 아 김재석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죠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. 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? 저마다 세한테 전화 왔다. 잠깐만요 님들아. 정답 김달봉. 예? 김달봉님 왜 저러시죠?